백두대간 2기 정주대, 오늘은 용문산 구간 출발합니다. 지금 시간은 밤 11시 33분입니다. 지풍령에서 큰제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거리는 19.7km 정도 되고요. GPS로 시간은 한 8시간 반. 용문산하고 웅이산 올라갈 때, 용문산 올라갈 때만 좀 꾸준히 오르막 오르면 오늘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코스 같습니다. 지금 시간 3시 10분 추풍령입니다.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합니다. 추풍령 사기점 고개, 작점 고개로 산행을 합니다. 낙연님만 있는다고 그랬는데. 금산은 백두대간 추풍련 금산 작점곡의 국수봉 큰제 구간 중 금산 구간 간다. 사기점 고개로 갑니다. 사기점 고개는 4km 남았습니다. 금산 백두대간 385. 일기산에 왔습니다. 제발 이제 인도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날은 서서히 밝아와서 여명이 아주 멋집니다. 길 따라 내려가고 있는데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마 주변에 축사가 있나봐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기 축사가 보이네요. 백두대간 작점고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전 산행은 이곳으로 끝이고 여기서 아침을 먹고 다음 산행을 할 예정입니다. 금산에서 4.5km 걸어서 사기점 고개, 2.8km 걸어서 작점 고개까지 왔고, 4.7km 걸어서 용문산, 2.3km 걸어서 웅이산까지 갈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산행을 하니 힘들군요. 수지에 나와. 떡 끓여야 돼. 일대간 도정매 완주자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구간의 최고봉인 용문산에서 다같이 인증샷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인증샷을 남겨야 되겠죠. 인증샷을 찍고 있습니다. 다시 찍어? 엉덩이입니다. 아, 완전, 완전 너무 예뻐. 너무 엉덩이. 어떻게 버섯이 이렇게? 어, 진짜 미안해. 너무 예쁘다. 백두대간 2기 북진 종도대 용문산에 왔습니다. 용문산 정상에서 370m 걷고 국수봉으로 1940m 낙엽이 쌓인 턱길입니다. 국수봉 1.2km 남았습니다. 용문산 정상에서 1.1km 내려왔습니다.
의자가 두 개 놓여 있습니다. 쉬어가라고 의자가 두 개 놓여 있습니다. 보이는 조망입니다. 날씨는 좋고 산 마루금이 매우 멋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지네요. 이제 가보자 큰제로 가보자 님이 달라는 리본입니다. 큰제를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네 개의 가지가 나와서 위로 위로 크네요. 20km의 산행을 마무리합니다. 5km. 이제 큰제로 하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산에 내려온 길입니다. 다음 구간은 백학산입니다. 큰제에서 올라 신이터제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비교적 쉬운 구간인데 멋진 산길에서 또 만나요. 여기서 오늘 산행을 마무리합니다.